저희 치료 홍명사 부산의 오랜 염원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산업박물관 건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인 산업기술의 보존과 전수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저도 19대 국회 입성 후에 국회 산업통상자본위원회 6년 열을 활동하며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척질이라는 것을 꾸준하게 10년 세월 계속 제가 주장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송초로 시정해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의 동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또 폐부되는 중에도 저는 국회에서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다시 불씨를 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저를 포함한 우리 울산 국회의원들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건의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산업수도의 자존심을 회복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을 저는 꼭 추진하고 싶습니다. 우선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설립 근거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제도법을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 시민의 오랜 염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 실현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강구하여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제성평가에서 부족하다는 성적표를 들었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예타 면제로 조속하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화학산업박물관, 독일의 미넨 독일박물관, 베를린 독일기술박물관, 프랑스의 라빌레트 화학산업기술박물관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박물관 건립에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설을 일일이 직접 둘러보고 점검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우리 울산에 국가 차원의 산업기술 보존 전수를 위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하여 화학, 기술, 산업, 인문학, 예술이 융복합된 산업도시, 문화도시 울산의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